자, 2021년 2월 7일 일요일 붕어형 해설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말 이제 끝나가네요. 주말 이제 2시간 10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다들 주말을 어떻게 보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편하게 다들 보내셨습니까? 힐링을 하면서 나름 즐겁게 보내셨나요? 날씨가 뭐 쌀쌀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는 좀 겨울이 끝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막 진짜 아무것도 못한 정도 추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활동하면 좀 땀도 나고 좀 이제는 좀 괜찮아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가 끝나면 다음 주 설날이죠. 네, 설날 준비는 다들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아쉬워하지 마세요. 오늘 일요일이라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어차피 오늘 끝나더라도 3일만 출근 더 하면 설날입니다. 설날 연휴입니다. 연휴. 그러니까 내일 출근하고 한 2, 3일만 더 버티면 연휴니까 조금만 더 기운냅시다. 아마 저 화물일 하시는 경진님도 아마 주말 이제 그 주말이란다 그 명절에 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명절에는 화물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자 지금부터 사연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입니다. 이 경주님께서 고민 사연은 아니고요. 본인이 그동안 겪은 이제 삶의 과정을 적으셨습니다. 여기 시청자 사연이라고 적어놨는데 고민 사연은 아니고 이분이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겪어왔던 것, 약간 좀 회고록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본인이 겪어온 과정. 자, 그래서 사연을 보내주신 이경규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사연 읽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다른 분이 사연을 듣고 그래도 저희는 아직 괜찮게 산다 생각에 글을 올립니다. 이 다른 분이라고 한 거는 여러분들 3일 전에 이게 오늘 보낸 게 아니라 3일 전에 보낸 겁니다. 경규님이 밤에 3일 전에 그 42세 공무원 사연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으면 조회수가 좀 높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사연을 보고 그 사연을 보고 좀 나는 저렇게 안 산다. 난 저렇게까지 안 산다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아마 적으신 것 같아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전 44살에 결혼 6년 차입니다. 전 참고로 결혼 전 사업 실패로 모은 돈을 전부 탕진하고 빚을 2억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빚을 빨리 갚으려는 마음에 세후자비 100까지 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 합제의 불합리와 당시 조업이 최악이라 6개월 동안 다 600만 원 정도밖에 받지 못해 추노까지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 다시 집에 들어가기도 싫었고 해서 당시 과거에 장난으로 딴 대형 면허와 화물 종사 자격증으로 운송사 기사로 취업했습니다. 그때 집사람을 만났고 당시 차에서 자고 힘들 때 항상 옆에서 지켜주면서 이해해 준게 집사람이었습니다. 1년간 연애를 하면서 일요일만 만나왔고 평일은 전국으로 떠돌았길래 평일은 전화도 사랑을 나눴습니다. 1년 후이 여자가 내 여자라 생각하면서 고백을 했고 너무 모자라고 신용 회복 단계에서 결혼을 승낙해준 처가와 본가 양쪽 부모님이 고마웠습니다. 허나 양쪽 집안 다 여유가 없으셨고 저도 신용 회복 중이었고 집사람도 버는 돈 전부 처가로 들어간 상황이라 저희는 진짜 합의 후 맨몸으로 시작했습니다. 집사람 퇴직금으로 결혼을 했고 축의금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1년간 부산 광안리 본가에서 살다 양산이 근무지인 저 때문에 월세 40, 보증금 500의 원룸에서 생활을 했고 1년 후 이렇게 살면 힘들겠다 싶어 집사람 보증으로 지금 이 화물차를 사서 현재 운행 중입니다. 제가 지금 집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제가 이렇게 발버둥이라도 칠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고맙고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요즘 매도나 때문에 생활비도 제대로 못 주는 형편이라 아직 애기도 없고 신용회복과 차 할부금의 허덕이지만 그래도 집사람이 이렇게 밀어주기 때문에 오늘도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바퀴가 멈추면 죽는다는 심정으로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우, 굉장히 좀 훈훈한 얘기네요. 그 앞전에 그 42세 공무원 얘기하고는 너무나도 좀 상반된 얘기네요. 그분은 좀 여유가 있으시되 뭔가 좀 헛발질을 하시는 느낌이었고,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약간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에서 어느 한 여자를 만나서 그래도 뭔가 한 줄기 희망을 가지고 힘들지만 나는 열심히 사는 인생, 그 가운데서 어떤 그런 나름의 어떤 행복과 이제 파랑새를 쫓아가면서 살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분의 좀뭐 현실적인 부분을 보면 상당히 힘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사실 돈이 있어도 결혼이라는 게 돈이 있어도 힘들지만 돈이 없으면 너무나도 힘들지 않아요? 맞죠? 돈이 없으면 뭐 남녀분들 다 아시겠지만 결혼이 뭐 서로 좋아한다고 무조건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에 워낙에 이 결혼에 대한 허드도 높아졌고 보는 눈도 높아졌고 그리고 아무래도 남자들 여자들이 사회에 진출해 가지고 돈을 벌어서 이 결혼 작업을 마련한다는 것이 얼마나 빡센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청년들은 이제 결혼을 포기한다거나 혼자 산다거나 아니면 그냥 뭐 이번 일생에는 포기한다거나 그렇게 이제 체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그래도 나름 좀 마음이 맞는 단짝을 만나셔가지고 결혼에 골인하셨고 6년간 이제 결혼 생활을 이어가시고 물론 그럼에도 많이 힘듭니다. 그럼에도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그한 식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어깨가 많이 무겁겠네요. 저한테 아까 4만 원 보내셔도 됐나 모르겠네요. 메모리 숟가락만 시작했다고요? 사실 이게 여러분 말이 쉬워서 그런지 저게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경진님 같이 저렇게 결혼 생활 한다는 게 맨몸이 숟가락? 왜냐하면 저게 솔직히 말해서 남자는 맨몸이 숟가락 한다고 하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근데 과연 여자들이 저걸 오케이 할까? 야 그냥 서로 좋아하면 그만이지. 그냥 뭐 월세에서 시작하자고 했을 때 과연 여자분들이 과연 오케이라고 얘기할 사람 몇이나 될까? 저는 솔직히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거의. 사랑하는 사람 한 명만 믿고 과연 사랑하는 사람 한 명만 믿고 과연 결혼에 꽃이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부모님 때야 그게 흔했죠. 부모님 때야. 우리 부모님 때야 다 어렵고 힘들게 살고 부모님 때 80년대, 90년대 때는 다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그때 집값이 쌌었으니까 그 단칸방에 살아도 돈 모아서 아파트 가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은. 일단 종잣돈이 없으면 결혼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을 하기도 힘들고 아무것도 없이 생각하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뭔가 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많이 봉착을 하잖아요. 맞죠? 사실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사연만으로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거 우리 경주님한테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본인은 44살에 결혼 6년 차, 그럼 38살에 결혼 했잖아요. 그럼 와이프분은 그 당시 와이프분은 몇 살이었는지 나 궁금해요. 나이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봤을 때 와이프분이 어린 나이는 아니실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는 아니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다, 어린 나이일 수도 있겠다. 사실 경준이도 그렇지 않나요? 경준이도 솔직히 말해서, 아, 36살요? 아, 와이프가 36살 때 결혼했다. 현재 36살이 아니라 지금 결혼할 당시에 36살. 그럼 현재는 42살이겠네요? 사실 경준이도 아시겠지만, 와이프분이 보통 여자분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보통 여자분하고.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뭐 제가 뭔가 좀 색안경 끼고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보통 그렇게 나이가 먹고 하면 더 현실적이 되고 더 돈을 따지고 더 이것저것 더 가릴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참 대단한 용기일 것 같아요, 저게. 대단한 용기. 요거 하나 뭐 여쭤봐도 될까요? 어렸을 때좀 놀다가 20대 위에 고생을 좀 했다고요? 아. 요 결혼 전 사업 실패라고 했는데 어떤 사업을 했길래 빚을 2억이나 된다?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이게 있잖아요. 2억이 어떤 사업을 하셨길래 사업을 좀 크게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자영업해도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 일반 가게에도 빚을 이렇게 안 줘요. 근데 좀 크게 하셨나 봐요, 크게. 스케일을 좀 크게 하셨나 봐요. 사업을 하셔도. 일반 가게 같은 거 하신 게 아니라 좀큰걸 하셨나 봐요. 넓은 데 하셨다거나 아니면 좀 단가가 좀 많이 나가는 그런 사업을 하셨나 봐요. 아, 술 장사요? 아, 술 장사. 근데 술 장사 망했다고 저렇게 빚이 2억이나 지나? 근데 좀 그런 게 있어요, 경기님. 제가 그런 장사나 이제 자영업 하시기 무시한 게 아니라 보통 장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남 밑에 일하는 거, 불법적인 일 하셨구나. 불법적인 일은 아니고 음지의 일을 하셨구나, 음지. 음지, 네. 음지계통 일을 하셨군요. 아, 피자마다 지금 들어왔다고요? 피자마다 다 드시고 오셔야 되는데. 아, 음지 일을. 아. 근데 그런 일 하신 분이 이렇게 약간 현장 일 하시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김동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이게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술장사라고는 큰 돈이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몇만 원은 솔직히 어떻게 보면 돈으로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저렇게 장사하다가 이제 뭐 접으신 분들이, 아, 직장 생활만, 아. 하신 분들이 남 밑에서 일하는 거잘 못하거든요. 남 밑에서 일하는 거.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사람 부려먹는 노릇을 하다가, 쥐 노릇을 하다가 갑자기 밑에 들어와가지고, 세판 처음 보는 욕먹으면서 막, 이거이라 저거이라 하면 못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아, 근데 빚이 2억이나 있으면, 아, 동네 동생이랑요? 빚이 2억이나 있으면 이게, 숨이 턱턱 막힐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빚이 1억 있어도, 하늘이 굉장히 노래질 것 같지 않습니까? 5천만 원만 있어도 진짜, 야, 이거 언제 다 해결하지? 나 이제 어떻게 살지? 내 인생이 끝났다. 네네네. 와, 2억이라고 하면 이게 좀, 만약에 딱 2억을 딱 지었을 때, 하늘이 노래질 것 같아요, 하늘이. 하늘이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누가 갚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 돌려막기 때문에. 아. 2억 나온 거라고. 아, 그럼 지금 현재는 카드 쓰는 거 아니죠? 지금은 뭐 그런 돌려막기나 뭐 카드 같은 거막 쓰는 거 아니죠? 내가 보니까 돌려받기 했던 거 자체가 평소에 승승장구 해봤다는 증거예요. 저게 경주님이 술이나 눈장사가 돈,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몇만 원 솔직히 돈으로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뭐 지금은 다르겠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일 하셨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좀, 그일 하셨을 때는 약간 좀 몇만 원 우습게 생각하고 그냥 뭐 팁을 얼마씩 주고 그냥 한 번에 몇십만씩 지르고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좀 카드 이게 좀 액수가 커지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지금은. 그 당시에는. 근데 그 당시에는 설마 내가 망하겠어? 설마 내가 이거 뭐
어떻게 되겠어? 하는 생각이 뭐 어차피 뭐돈뭐좀 써도 어차피 다음 달돈 들어오잖아. 어차피 뭐 하루 며칠 돌리면 뭐한 돈백은 우습게 나오니까 뭐 그걸 때우면 되겠지. 그걸 때우다가 안 되고 때우려가 안 되고 때우다가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다른 카드 돌리고 다른 카드 돌리고 돌리고 커지고 돌리고 터지고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한 버블처럼 이제 2억이 되었다. 네, 그 말씀이시네요. 아, 그래도 2억이 이게 감이 안 잡힌다 맞죠, 여러분? 감이. 아니, 난 그리고 여기 좀그 이해가 안 되는 게왜배 타고 6개월 동안 왜배 타고 6개월 동안 600밖에 못 벌었는지 이해가 안 되면 차라리 노가다 했으면 노가다 봐도 돈을 못 벌었잖아 이게 사업은 절대 하면 안 되죠 이게 사업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웬만큼 어떤 확실한 그런 가능성이 없으면 안 되죠 이게 망한 이유가 동생이 무리하게 민자가 뭐예요? 미성년자? 혹시 민자가 미성년자입니까? 불법적인 일이네, 불법적인 일. 그말 같은데요? 아우, 그, 좀, 굉장히,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는데, 해서는 안 되는 짓을. 미성년자 관련해서 그런가 하면, 처벌세가 굉장히 셉니다, 이게. 처벌세가 굉장히 세요. 감옥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관련된 거는. 왜냐하면 그 법이 굉장히 개정이 돼가지고, 미성년자 관련된 거는 다 세요. 가중처벌이에요. 무조건. 근데 이거는 솔직히 솔직히 좋은 일은 아닙니다 절대로 절대로 그 좋은 건 아니에요 거의 저게 초범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깜빵일걸요 아마 다시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다시는 그런 거 하지 마 아무튼 뭐 일단 돌아와가지고 아 자녀는 없다고 했어요 자녀는 사연에 자녀는 없다고 했어요 그 보니까 6개월 동안 600밖에 못 벌었으면 좀 너무 적네요 왜냐하면 배 차는 것 자체가 고통이잖아요 돗박스고요 그러면 동생분은 깜방 가신 거예요 그러면 처벌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와이프 되시는 분은 혹시 언제 만나셨는지 이것도 여쭤봐도 될까요? 이 고민 사연보다 이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더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더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 제 내가 아는 지인도 모르고 미성년자 만나서 7천만 원 사기 당하고 신고도 못하고 인생 X됐다고요. 2년 8개월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에 가가지고 선고 이제 2년 8개월 확정 판결 났다는 거죠. 징역 2년 8년, 2년 8개월. 무서운 게 아니라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냥 성인은 성인끼리 만나야지. 미성년자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거는 뭐 7천만 원 사기 당했다 하더라도 뭐 어떻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청소년들을 절대적으로 보호해주는 변호사비만 5천만 원이요. 아 이제 그 죄를 경감시키려고
이것저것 사연이 많네요. 참 사연 많은 사람 많다. 이준희님 어디세요? 그 하나 아까 제가 물어봤는데 지금 결혼하신 와이프분을 어떻게 만나셨는지 그것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한순간 나라. 사실 그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 내가 여기 왜 발을 담갔을까? 그 우리나라의 청소년 그 법의 문제는 뭐냐 하면 청소년이 만약에 그런 거 있으면 보호해줘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문제가 뭐냐면 청소년이 그런 불법적인 범죄에 연루가 돼 있어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마땅히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나 겨울 동호회요. 그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나 묘안인 자체가 없어요. 마땅히. 그냥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주의라 가지고. 그걸 알고, 미성년자들이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왜그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원조교제 같은 거 해가지고, 뭐 자기 여자친구, 10대들 있죠. 고등학생들. 같이 청소년들. 한명 원조교제 해가지고 들어가게 한 다음에 현장 포착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현장 덮쳐가지고, 증거 남겨가지고, 왜 합의금 뜯고 하는 거. 그게 안 없어지는 게 어차피 그 사람 어차피 잡혀봐야 뭐 그렇게 처벌 크게 안 받으니까. 학생 어차피 우리야 뭐 청소년이니까 뭐 보호 처분은 끝나겠지. 그게 보호 처분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보호 처분. 보호 처분 여러분 형벌이 아니거든요. 형벌이. 왜냐하면 미성년자는 소년법에 적용을 받고 소년법은 기본적으로 큰 범죄가 아니라면 보호처분을 끝나요. 보호처분.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사실 처음부터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미성년자도 맞잖아요. 사실 지금 경준이 말씀하신 거는 사실 제 방송에서 다루기보다는 저기 어디야? 직업의 모든 것님 채널이나 아니면 잠백님 채널이나 뭐냐면 까레라스님 채널 같은 그 직업 그 음지의 직업 그 이제 리뷰하는 그 유튜버 분들 채널을 가져가지고 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제 고민 사연에서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 수업료가 근데 엄청 크네요. 이게 수업료가 엄청 크네. 그러면 와이프분은 현재 본인이 그동안 겪어왔던 과정을 다 알고 있어요? 아니면 다 얘기하면 왠지 싫어할까봐 다야 말씀드리지 못한 상황이에요? 알고는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앞전에 어떤 일을 해가지고 어떤 것 때문에 빚을 졌으며. 그런 영화들 많아요. 제가 영화들 많이 보는데 그런 거 많아요. 영화 중에 현장 덮치고 하는 영화들. 영화 소재도 많이 나와요. 아, 다 안다고요? 아, 그게 얼마나 이게 흔하면 영화로도 자주 나오겠어. 그 독립 영화 중에 제목이 박하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박하영. 그것도 제가 말해준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아무튼 정말 와. 근데 보니까 여기 사연에 보니까요, 와이프도 굉장히 힘든 환경인 것 같아요. 와이프분도. 박하영 그 영화 잘 만들었죠. 오히려 난 오히려 요즘에 있잖아요. 막 블록버스터에는 돈 많이 들어간 영화보다 박하영이나 아니면 그 소공녀 같은 영화가 좋아. 그런 영화들. 동인 영화 같은 게더 재밌어요. 의외로. 그러니까 재미가 확 있다 이건 아닌데.
와, 와이프분이 굉장히 털털하신가 봐요. 그리고 독립영화 중에 세트플레이라는 영화예요, 세트플레이. 그 세트플레이는 뭐냐 하면, 최고 형님. 그, 박하영 보셨죠? 박하영 보시면 그, 왜, 아이돌 준비하는 그 가출 여자 나오잖아요, 여고생. 그 여고생 남자친구 나오잖아요, 그 양아치. 오토바이 타고, 오토바이 타고 그 왜, 방송 와가지고 왜 타라고. 그 남자가 그 영화에 또 나와요. 그 영화에서 뭐로 나오냐면, 세트플레이에서 뭐로 나오냐면, 거기서도 약간, 그, 양아치로 나오는데, 거기서 뭐로 하냐 하면, 이제, 아줌마들 이렇게 원조 교체 해가지고, 2인 1조 해가 자기가 아줌마랑 이렇게 접선해가지고, 모텔 가가지고, 그 하는 장면을, 이제, 그 일행 가가지고 찍어가지고, 원래 하빈 급들은 그 역할로 나와요. 만약 그러니까 역할만 바뀐 거지 똑같은 거예요. 그 지금 제가 얘기한 거. 감독이 같은 감독인가? 한번 찾아봐야겠네. 그리고 영화 소재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보면. 그러니까 좀큰 영화에서는 안 나오는데 독립 영화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무튼 그 와이프분도 굉장히 힘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가에서 지금 버는 돈이 처가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집에도 그러니까 처가 집에서도 뭐좀 빚이 많아가지고. 갚아야 될 빚이 많다, 뭐, 그렇게 봐야 되나요? 아, 참, 이것저것 많이 힘드네. 그러니까 그거에 뭐냐 하면, 저 사연자분도 힘들지만, 와이프분도 좀 힘들다. 꼭 봐야 되죠. 와이프분도. 그러니까 서로 힘든 환경에서 만났다고 봐도 맞는 거죠. 힘든 환경에서. 그러니까 돈을 거의 쥐어 짜내다시피 하신 거네요. 광안리 본가에 살다가 양산이 근무지인 저 때문에 월세 40, 보증금 500. 집사람 보증금으로. 차 사고 나면 절대 안 되겠다. 운전 똑바로 하셔야겠네요. 이거 차, 이게 지금 화물차인데 지금 집사람 인생까지 같이 달린 거야, 이게. 저분 인생만 달린 게 아니라, 저 와이프까지 같이 달린 거예요. 와이프 집안까지 달린 거죠, 보증이니까. 와, 잘못되면 지금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화물도 여러분, 이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화물일도. 화물일이 그냥 운전만 하고 그냥 갖다 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게 맞는데, 이것도 굉장히 눈치 싸움도 많고, 운전도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잘해야 되고요. 운전은 그냥 정말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부지런해야 돼요, 저게. 부지런해야 돼. 화물 일이 자체가 뭔가 좀 편한 일 같잖아요. 절대 편한 일이 아니에요. 저도 제가 화물 일을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화물에 하시는 분들 몇분 계시고, 주변에. 그리고 화물 유튜버분들 많잖아요. 그 보면, 화물 하시는 분들이 잠은 별로 못 자요, 잠을. 물론, 그런 분들이 있어요. 화물도 그러니까 약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그 자기 차, 그 할부가 아니라 그냥 자기 차를 그냥 돈 내고 사신 분들은 좀 프리하게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약간 짐을 막 무리하게 실는다기보다는 그냥 가는 거 길게 하시는 분들. 화물 오래 해가지고, 그러니까 좀돈 많이 벌때 화물 하셔가지고 그냥 차를 그냥 할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일시금으로 다 내가지고 그냥 모시는 분들. 그냥 버는 족족 자기가 다 가져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분들은 그냥 막 욕심을 안 가져요. 약간 개인 택시 같은 분들, 택시로 치면. 그런 분들은 그냥 한 마리만 갔다 오고 그냥 먹고 살 정도면 되니까 그냥 안전하게 하시는 분들. 근데 한 70, 80%는 20%는 저렇게 하고 한 80%는
그냥 되는 대로 되는 족족 뭐 새벽이든 뭐 새벽이든 낮이든 밤이든 그냥 가리지 않고 그냥 무조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쪽잠도 많이 자야 되고 쪽잠도 없죠. 그러니까 쪽잠을 많이 자. 그한 번에 막 8시간씩 9시간씩 못 자요. 그냥 시간 남으면 그때그때 자주고 잤다가 뭐콜 받아서 네, 갈수 있습니다. 네, 몇 시까지 도착, 아, 몇시 도착이요? 네, 가겠습니다. 그럼 바로 또 가야 되고. 저분들은 쪽잠이 3명이에요, 쪽잠이. 근데, 하물을 하면 차 안에 자야 된다고 하는데, 정인님. 하물차야 웬만한 호텔보다 잠자리는 좋습니다, 정인님. 화물차는 노란색 번호판에 5천만 원 할걸요? 제가 알기로는 4천에서 5천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노란색 번호판이. 근데 그게 내가 듣기로는 서울 게좀 비싸고요. 지방 게좀싼 걸로 알고 있어요. 웃긴 게 있잖아, 여러분. 서울 경기 노란색 번호판하고 지방 번호판하고 가격이 달라요. 경진이 맞죠, 이거? 진짜 웃긴 게 그냥 노란색 번호판이 다 똑같잖아요, 여러분. 노란색 번호판이면 다 똑같이 받아야 되잖아. 근데 서울 경기는 좀더 비싸고 비싸게 받고 지방 번호판은 좀 싸게 받아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된다니까 내가 봤을 때. 이 번호판도 막 지역 전남 번호판이 제일 싸다고요. 그렇다니까 여러분 번호판 다 비싼데 가격이 천차만별. 가격 차가 생각보다 많이 벌어져요. 전남하고 서울하고 번호판 가격 차이 한 1,000만 원 넘게 벌어질 걸요. 같은 노란색인데. 그냥 노란색 번호판 다 똑같거든. 근데 지역 따진다니까, 저것도. 단가가 다르다니까요. 난 그게 왜 가격이 차이가 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어차피 노란색 번호판 하면 다 똑같은 건데. 그냥 사업자, 개인 사업자 다 똑같은 건데. 아, 진짜라니까요. 저게 지역별로 가격 차이가 다 다르다니까. 그리고 뭐야.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오히려 잠자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요즘에, 1,000만 원이요? 와. 요즘에 있잖아요. 그, 하물차 있죠? 웬만함 있잖아요. 웬만한 호텔보다, 그 뒤에 침대가 잘돼 있어요. 넓어요, 생각보다. 경진님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하물차 기사들이 아무래도 거기에서 이제 차박을 많이 하고 숙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비를 털어서라도, 침대를 좀 빵빵하게 해요. 운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그 차에 막 기본 외장돼 있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좀 돈을 더 써가지고 좀 쿠션감 있게 그렇게 많이 해요. 아니면 요즘에 그왜 화물차 같은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액시언트나 현대 액시언트나 노브스는 그러니까 노브스하고 왜 프리마는 좀 다른데 국산하고 외제차의 가장 큰 차이 나는 게그 뒤에 침대. 침대나 수납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뭐 저도 정확히 아는 건 아닙니다만 외제차하고 국산차가 가장 차이 나는 게 운전한 시트나 뭐 이런 거 차이가 나는데 이 뒷칸 운전석 뒷칸의 그 침대 그게 차이 나기 때문에 이 잠자는 것 자체는 막 문제가 없을 거예요. 네, 100만 원. 근데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야 침대 하나 더 넣는데 왜 100만 원이었어? 그 보면 화물차 기사분들 왜 내가 그 유튜버 리뷰하는 거 봤거든요. 안에 막 보면 에어컨도 있잖아요. 그왜 보면 화물차 기사분들 차 자체 에어컨 쓰는 게 아니라 외장 에어컨을 따로 달아요. 맞죠? 그러니까 차에 달려 있는 기본 내장 에어컨 쓰는 게 아니라 따로 설치를 해요, 에어컨을. 한 300만 원 줘가지고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왜 차에 기본 기능이 에어컨 다돼 있잖아. 왜 그걸 왜 달아? 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장시간 동안 운전하다 보면 그러니까 지금 화물차 기사들은 그게 중요하잖아요. 운전에 최대한 스트레스를 덜 받아야 되거든요. 아, 무시동 에어컨. 네, 저거. 그러니까 운전에
운전하는 데 있어서 사소한 거라도 영향을 덜 받아야 돼. 운전할 때만큼이라도 최대한 편하고 덜 피로하고 덜 피로해야만 내가 한 마리라도 물건을 더갈수 있고 더 안전하게 갈수 있고. 좀더 비싸더라도 내가 어차피 짐몇개더 실어가지고 몇 바위 더 뛰면 되니까. 그런 생각 가지고 있거든요. 저거를 막 일일이 아까워하면 모르겠어요. 근데 화물차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운전을 매일 해야 되니까, 장시간 동안 해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운전에 지장이 생기면 안 돼요. 뭔가 운전하는 데 있어서. 뭔가 주변 환경에. 그래서 저렇게 돈을 투자하는 겁니다. 참 요즘에 화물도 요즘에 좀 많이 힘들어요. 화물도. 화물이 힘든 이유는 뭐 간단하죠. 지금 공장에서 만들어낸 물건이 없으니까. 공장에서 만들어낸 물건이 있어야 그걸 실어서 다른 데 보내든가 하는데,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 맨온화 때문에 화물업계도 같이 영향을 받아요. 안 받을 수 없어요. 왜냐?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공장이 안 돌아가서 뭐 100톤 나와야 되는 게 50톤밖에 안 나오고, 50톤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5대 실어야 될게 3대밖에 안 부르고. 오히려 큰 차일수록 좀이 고민이 많아요. 큰 차일수록. 큰 차일수록 이제 더큰 공장 가가지고 중량이 있는 짐을 실어야 되잖아요. 좀한대 가지고 쉬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 보면 공장에서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는 그런 곳이 잘 없다 보니까 이게 전쟁이죠, 이게. 그 화물 같은 것도. 그리고 보면 화물차 기사분들끼리도 약간 눈치싸움 같은 것도 있고. 눈치싸움 같은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이 일도.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근데. 사실. 사실 이게 현실에서 과연,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사실 굉장히 뭔가, 아, 강정우님 오세요. 옛날 고전 게임 하시는 거 봐서 지금 다시 왔는데 연배가 저랑 비슷한 것 같아서 엄청 공감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겪어봐야 됩니다. 솔직히 200번이 힘들어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나라는 그렇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기 힘든 일을 할 수밖에 없죠. 하기 힘든 일. 하기 쉬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도 하기 힘든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이 먹어서 뭔가 직업을 찾으려면. 이쪽 우리나라는 좀 이상해요. 뭐 하기 좋은 일이나 하기 쉬운 일은 나이가 어려야만 찾을 수 있고, 나이가 말아버리면 그 젊은 사람들이 하고 남은 것들, 안 하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수가 있어요. 체력도 예전 같지 않은데. 좀 그런 거 보면 좀 그렇죠. 아무튼, 정말, 저는 잘 됐으면 좋겠네요. 정말로. 잘 되고 오랫동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님 같은 사람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불법적인 일 절대 하지 마시고, 뭐, 안 하시겠지만, 그리고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절대 사고 나면 안 됩니다. 네, 사고 나면 안 돼요. 야, 좀 이게 현실적으로 주변에서 사실 듣기 힘든 얘기 중에 하나예요.
듣기 힘든 얘기 중에 하나야. 서로 좋다, 좋아한다는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같이 살수 있다는 것 자체, 결혼 생활을 한다. 인생의 동반자가 된다. 이게 사실 이 고민 사연 얘기만 들으면 굉장히 뭔가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 많이 가지게끔 하는데, 야, 이게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합니다. 이런 게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진짜로. 제가 그동안 많은 썰방을 하면서 이런 적 얘기해 봤잖아요. 야. 아무튼, 와이프분하고 이제, 마음 변치 마시고, 좀 힘들더라도, 버텨가면서, 하시면 좀더 낫지 않을까요? 아무튼, 안 좋은 운행 하시고, 오랫동안 또 하물어게 종사하시고, 집만 싫어가지고, 빨리 비탄감 하시고, 와이프분하고 좋은 관계 계속 잘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화이팅입니다. 우리 경준님 화이팅 합시다. 자, 하나, 둘, 셋. 경준님, 화이팅!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